어디 갔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오늘 제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요. 구입한 지가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집에 왔더니 스마트폰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는 갤럭시 S8을 쓰고 있었는데요. 갤럭시 노트 9으로 바꿨습니다. 퇴근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스마트폰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 놔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제가 집에서 PC를 활용해가지고 스마트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일단 집에 있는 PC의 전원을 켜세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크롬으로 들어갈 겁니다. 구글 검색에서 삼성전자를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삼성.com이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바로 들어가세요. 자, 삼성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 모바일이라는 탭이 있어요. 모바일에 커서를 살짝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추천 제품 모바일 컨텐츠 온라인 체험 존이라고 뜨는데요. 컨텐츠 쪽으로 가셔가지고 모바일 앱스로 가세요. 여러가지 탭이 나오는데요. 밑으로 쭉쭉 내려보세요. 내려가다 보시면 Find My Mobile이라고 디바이스를 찾을 수 없을 때 내 디바이스 찾기를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자세히 알아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셨나요? 내 디바이스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저한테 하는 말이죠. 원격으로 분실 스마트폰 위치 찾기, 삼성 클라우드 디바이스 내 데이터 백업, 화면 잠금은 물론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디바이스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 디바이스 찾기로 이동 클릭.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디바이스가 삼성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로그인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클릭을 하시고요. 삼성 계정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아이디와 비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구글 계정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제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구글 계정으로 대부분은 다 로그인이 다 되어 있는 상태실 거예요. 구글 계정으로 사용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구글 계정이 나오죠. 클릭. 로그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갤럭시 노트 9 상태 확인 중이고요. 휴대전화 위치를 찾는 중입니다. 벌써 나왔어요. 화면상에 이곳은 이렇게 확대까지 가능하시고요. 여기는 제 직장입니다. 직장 안에 움직이지 않고 제 휴대폰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다른 기능은 건드리지 않고 위치 찾기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네트워크 상태가 제 직장에 와이파이 아이디로 나오고 있거든요. 제 스마트폰은 제 직장 안에 고이 놓여져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태죠. 벨소리 울리기도 있고요. 잠그기, 위치 추적, 데이터 삭제, 백업, 통화 메시지 기록 가져오기, 잠금 해제, 배터리 시간 늘리기, 보호자 설정.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벨소리 울리기를 해볼까요? 자, 소리 모드가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휴대전화의 벨소리를 최대 음량으로 1분 동안 울립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벨소리 울리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내 주위에 있긴 하지만 찾지 못할 때 쓰면 좋은 기능일 것 같아요. 자, 벨소리 울리기를 눌렀더니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최대 음량으로 1분 동안 울리니까 꽤 시끄럽게 울리겠네요. 잠그기를 해볼게요. 자, 화면 잠금, 삼성페이 잠금, 삼성패스 잠금, 전원 끄기 잠금, 다음으로 눌러겠습니다. 디바이스를 잠그려면 핀 4에서 8자를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잠그기. 자, 그랬더니 휴대전화가 잠겼으며 보호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배터리 시간 늘리기. 초절전 모드를 사용하여 배터리 사용 가능 시간을 늘리세요. 이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삼성 클라우드의 데이터가 백업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자,
늘리기,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면 삼성페이를 잠글 수가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저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위치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잠그기 기능으로 삼성페이나 삼성패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그리고 전원을 끄지 못하게 잠그는 기능을 했습니다. 자, 어떠세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필요한 기능이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관련 영상도 함께 시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신청해주시면 최신 동영상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알림이 갈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